충남도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이버 농업인을 육성. 살맛 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아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27일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충남 사이버 농업인 정보화 대회인데요. 벌써 5회로 접어든 이 대회에 충남 전자상거래 연구회원과 도내 사이버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농업인 홈페이지, 블로그, 사진 경진 대회 우수농가 시상식이 열려 많은 농업인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약혼이라는 상품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판로가 힘들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사이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런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과 농촌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농사량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도 이어져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는 IT 기술을 농업에 적극 접목, 도내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인데요. 우리 도의 농산물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까지 수출하는 그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